장소 한번 가볼게요. 또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의 론도니아, 혼도니아주라고 합니다. 지금 산림 훼손 정도가 심해서 그 영향을 좀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누가 봐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훼손된 거죠. 인위적인 패턴대로 숲이 훼손된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숲을 핥히고 지나간 그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위성사진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 열대우림이 뭐 지구의 허파라고 하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브라질 사람들만 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숲을 보존하겠습니다. 그러기는 사실 어렵죠. 이거를 한 국가의 책임, 한 국가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국제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서 숲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열대우림을 갖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선명하게 숲이 훼손된 걸 볼 수 있네요.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찾아보기 전까지는 이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데요, 폐의 기능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이번에는 남미의 페루로 한번 가볼게요. 이 지역은 벌목 때문은 아니고 광산 활동으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리오 말리노프스키라는 페루의 강입니다. 진짜 이렇게 위성사진에서 보니까 강들이 진짜 혈관 같아요. 혈관 꾸불꾸불하게 혈관처럼 뻗어 있습니다. 강줄기가. 페루에도 이렇게 아마존처럼 숲이 울창한 지역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갑자기 지구가 속살을 드러내놓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죠. 보시면은 여기가 금광이래요. 금광. 그래서 금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다 보니까 이렇게 숲이 훼손된 모습입니다. 아마도 흐르는 강물에 이 채굴한 금광 원석을 좀 이렇게 흘려보내서 금을 건져내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이 토양이 많이 훼손된 것 같아요. 숲이 파괴되고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여기가 라팜파라는 금광인데요. 다행히 지금 페루 정부에서 나서서 불법적인 장비를 활용한 채굴은 지금 많이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광이 있는 지역이라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땅에서 금이 나오는데. 광 옆에 위치한 광산 도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금을 찾기 위해서 땅을 다 파헤쳐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은 상처가 나가지고 까져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이쪽 지역에서 금이 많이 나왔나봐요. 땅을 샅샅이 파헤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콜롬비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콜롬비아의 치리 피케테 국립공원이라고 하네요.
콜롬비아도 이 남부 지역으로 열대 우림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가운데 훼손된 지역도 많이 보이네요. 이 산맥을 따라서 도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고산지대에 도시들이 있고 아무래도 적도와 가까운 더운 지역이니까 고산 도시들이 발달했겠죠. 도시와 열대우림을 연결하는 이쪽 지역에서 산림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발견한 상당히 특이한 지형이네요. 추상화를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습지 같은데요? 구글 글씨 빼면은 그냥 무슨 추상화라고 해도 믿겠다. 습지가 어떻게 이렇게 쫙쫙 줄이 간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의 콜롬비아의 지형입니다. 다음은 이제 남미를 벗어나서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으로 왔습니다. 보르네오 섬도 큰 나무들이 많고 숲이 발달해 있는 걸로 유명한 곳이죠. 옛날에 보르네오 가구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보르네오 섬의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숲이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인데 근데 왜 이렇게 숲에 패턴이 있죠? 이성 때문인가? 보시면은 섬에서 가운데 짙은 색깔로 나타나는 곳은 그나마 숲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들이고 해안에 따라서 조금 옅은 색으로 나타나는 지역들은 숲이 훼손돼서 농경지로 바뀌었거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조금 옅은 색깔로 보여지는 지역들은 이제 숲이 훼손돼서 경작지나 이런 곳으로 바뀌어진 모습들이네요.